안녕하세요, 나무입니다. 오늘은 이 휘핑크림 남은 거를 다 처리를 해야 될것 같아서 본의 아니게 아이슈페너를 만들어서 마셔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바닐라 파우더를 넣어서 휘핑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오늘은 휘핑크림에 바닐라 파우더를 넣고 휘핑을 해서 아이슈페너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조금 되직하게 휘핑을 했어요. 위에 아이스크림처럼 얹어주려고 이렇게 해봤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되직한 요거트 느낌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아침에 커피를 한 잔씩 꼭 마시는데 오늘 아침에는 조금 바빠가지고 커피를 못 마셨어요. 근데 카페인 있는 커피를 좀 마셔야 될것 같은데 카페인이 드는 원두가 없어요. 디카페인밖에 없어서 오늘은 캡슐 커피로 한번 커피를 내려볼게요. 이 캡슐이 카라멜 향이 나는 가향 캡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캡슐로 아메리카노를 만들어서 아인슈페너를 만들어 볼게요. 짠! 이렇게 해서 바닐라 크림 아인슈페너가 완성이 됐습니다. 휘핑크림에 바닐라 파우더를 넣고 휘핑을 해본 적은 처음이었는데 맛이 되게 느끼해요. 생크림도 느끼한데 바닐라 파우더가 들어가니까 그 바닐라 파우더에 약간 좀 짭짤한 맛이 있잖아요. 그 짭짤한 맛까지 더해져가지고 되게 느끼합니다. 되게 느끼하고 무겁고 꾸덕하고 그런 맛이에요. 그래서 약간 단짠 느낌도 있는 그런 크림인데 개인적으로 맛이 있기는 하지만 뭔가 금방 질릴 것 같은 맛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마셔볼게요. 맛있는데요? 살짝 제가 크림만 먹었을 때는 살짝 실망을 해가지고 아, 이게 맛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는데 되게 잘 어울려요. 제가 예전에 즐겨 마셨던 솔티 카라멜 라떼처럼 약간 단짠단짠 느낌의 조화에 카라멜 향까지 나니까 너무너무 맛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조합 되게 추천드리는데 금방 질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네요. 또 오랜만에 또 새로운 커피를 이렇게 도전을 해봐서 기분이 좋네요. 그럼 오늘 또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안녕!